저희 오토 플랫폼 서비스는 배리어프리인 공간, 그리고 사람, 하드웨어, 그리고 모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회원분들의 상태와 환경에 맞게끔 대면이나 비대면의 다양한 형태로 O2O로 서비스가 구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 취약계층들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상황에 맞게끔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배리어프리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셨고 관련된 인프라들을 많이 알아봤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장애나 질환이나 노령으로 인해서 평생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일상에서도 피트니스를 즐기고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분들도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마련과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간, 그리고 모바일, 하드웨어, 그리고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보다 더 이렇게 사람 친화적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리어프리라는 초점 아래 조금 더 서비스가 더 고도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과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접근성이 확보된 공간들이 공개되고 이러한 것들이 플랫폼 안에서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